오늘 과방위 국정감사에선 경주 월성원전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에 부실한 에폭시라이너가 냉각수와 방사성 물질 누출의 원인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루마니아 중국도 에폭시라이너를 스테인리스로 바꿔 쓰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포항 장성동에선 낡은 건물을 헐고 고층 아파트 2천여 세대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평생 이곳에서 살아온 원주민 360여 명이 보상 문제로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에서 오늘 낮 12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한 명은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방역당국은 동료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확진자 2명은 각각 태국 마사지업소와 우현동의 한 고등학교 관련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누출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 한수원 협력업체 직원들의 산업재해 발생과 방사선 피폭량이 매우 높고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전합니다. 전해숙 의원은 월성원전에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수를 매달 수만 리터씩 보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성 2호기와 4호기에 4만에서 5만 리터의 냉각수를 보충하고 있고 1호기와 3호기 보충량도 3만 리터가 넘습니다. 전 의원은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의 부실한 에폭시 라이너가 냉각수와 방사성 물질 누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해외에선 모두 스테인리스로 교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성 1, 2, 3, 4호기만 에폭시로 돼 있죠. 루마니아, 중국도 처음 시작할 때 에폭시로 했다가 다 스테인리스로 바꿨습니다. 특히 월성원전 1호기는 최근 밝혀졌듯이 오래전부터 방사성 물질이 누설되는 등 심각한 안전 문제가 있었고 원천적으로 수명 연장이 불가능한 원전이었다며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업무 태만으로 이후 불필요한 논란을 빚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월성 1호기를 정지시키는데 이 심각한 안전 문제만 대두되었다면 이게 감사원 감사를 경제성 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경제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성 아닙니까? 한수원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 2017년 이후 한수원 직원의 재해는 16건인데 협력사는 153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협력사 직원의 방사성 피폭량도 46.67mSv로 한수원 직원에 비해 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위험한 업무들에 대해서 위험 업무를 외주화주는 이런 것이 지금 한수원에서도 똑같이 있었지 않은가. 또 중수로 원자로인 월성원전 2, 3, 4호기와 관련해 국내 전체 전력 생산량의 7.5%에 불과한데 이에 비해 안전성과 경제성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중수로인 월성원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월성은 그 중수로이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사실은 삼중수소가 경수로보다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이 사용 후 핵연료가 경수로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맥스터도 추가로 짓고 있는 것이고요. 한편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의 냉각수 보충량이 매달 수만 리터에 이른다는 지적에 대해 한수원은 대부분 자연 증발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삼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포스코 협력사 직원 62살 A씨가 25톤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A씨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경사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보지 못했다는 덤프트럭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초부터 포항시 장성동 12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2천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정작 이곳에서 살아온 원주민들은 갈 곳이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0세대가 입주하는 초고층 아파트 재개발을 앞둔 포항시 북구 장성동 12만여 제곱미터 부지 일대입니다. 대문이 무너진 채 방치되고 주택 외벽도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북적였던 시장 상가는 모두 텅 빈 채 간판만 간신히 달려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가게도 이달 말에 모두 문을 닫아 앞으로는 생필품조차 구입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마트 하나도 지금 남겨주지 않고 다 진짜 내보내고 저희들은 생수 하나 살래도 차를 타고 어디로 외지로 가야 사갖고 오는 그런 실정이 되었거든요.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 360여 명은 폐허가 된 이곳을 보상 문제로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감정평가에서 턱없이 낮은 액수를 받아든 주민들은 2억 원 수준의 주민 분담금을 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현금 보상을 선택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예정됐던 현금 보상은 2019년 6월 이후 2년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사이 주변 부동산 가격은 폭등해 보상액만으로는 거주지를 구할 수 없는 처지라고 밝혔습니다. 보상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해주면서 너무 마이지를 가면 안 되고 정시 가격대로 해줘야 되지. 20년 전에 공시시가로 해가지고 그 해락하면 그 말이 되는 게 그래. 주민들은 지난 5월부터 포항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재분양과 실질적인 보상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반년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는 포항시와 재개발조합 등이 참석해 보상 협의회를 열었지만 성과 없이 파행을 빚었습니다. 주변 시세가 최소한 30% 이상 폭등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로서는 거의 두 배 가까이 그 주택 가격의 시세 차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조합 측은 재개발 추진 절차에는 문제가 없고 2019년 시행된 보상액 감정평가도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입장입니다. 포항시에서 선정해서 우리 조합으로 보내준 분들이 공정하게 그 매뉴얼에 의해서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평가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죠. 주민들은 보상협의회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재분양을 요구하고 있어 조합과 원주민 간의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현재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30년 만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어갑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회 의장에게 부여되고 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과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 모든 인사관리 권한을 갖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의 생명과 일상의 안전을 지키는데 의료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실감하고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간호조무사와 임상병리사 등 대구의 중요 상급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인력 가운데 상당수가 비정규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의료질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손은민 기자입니다. 병원별로 정규직이라고 적힌 박스 위에 비정규직이라고 쓰인 붉은 막대가 얼기설기 쌓여 있습니다. 비정규직 막대기를 하나둘씩 빼서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옮겨놓자 금세 막대탑이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비정규직을 돌려막기하며 병원을 유지하는 현실을 고발하는 퍼포먼스입니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가 경북대병원과 동산의료원, 대구 가톨릭대병원 등 대구 상급 종합병원 세 곳의 비정규직 고용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의사를 제외하고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의료인력을 확인했더니 7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가 절반에 달했습니다. 특히 동산병원은 간호 업무를 돕는 조무원을 비롯해 5개 직종이 100% 비정규직이었습니다. 방사선사나 임상병리사 같은 의료기술직의 비정규직 비율도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노조는 비숙련 단기계약 직원이 많아지면 정규직의 근로환경까지 더 열악해진다고 지적합니다. 수시로 일을 그만두는 비정규직을 교육하느라 환자에게 쏟기도 모자란 시간을 쪼개야 하고 늘 불안과 긴장 속에 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초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환자 이송 업무를 맡기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환자 이송 업무는 너무나 중요한 업무예요. 실제로 자격을 가져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환자를 이송해야 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으로 생기는 업무 공백을 메꾸는 것도 남아있는 정규직의 몫입니다. 결국 전반적인 의료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아야 하는 직종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의 비정규직 사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어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의료연대본부는 병원 내 상시 지속 업무는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병원 측은 비정규직 중에는 휴직 중인 정규직의 대체 인력이 다수 포함됐고 정규직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생활물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스타벅스 카드와 세제 등 생활물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40여 명에게 250만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국에서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시 장기면 수성사격장 소음 측정 결과가 내일 발표되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권익위의 소음 측정 기간 동안 아파트 헬기와 포사격이 전보다 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소음 측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포항뿐 아니라 경주시 간포읍 모류삼리 주민들도 수성사격장 관련 소음 피해를 주장하고 나서 앞으로 이 문제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포항시가 긴급복지예산 56억 원을 편성해 저소득층의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중위소득 75%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3개월까지 월 47만 4,6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이력이 있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한 기간도 완화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의 영향으로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4에서 5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여름인지 가을인지 애매할 정도로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할로인데요. 어제는 장마처럼 비가 내리더니 오늘은 또다시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은 28.4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이나 높았는데요.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울릉도와 독도, 영덕과 울진을 시작으로 내일 오전이면 포항과 경주까지 확대되겠고요. 낮이면 포항과 경주를 지역으로는 그치겠고 밤까지 울진과 울릉도, 독도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덕과 울진, 울릉도와 독도는 5에서 많게는 30mm, 포항과 경주는 5mm 미만으로 양은 적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1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과 울진이 22도, 포항과 경주 24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은 울릉도 18도, 독도 19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고 남부 해상에서는 1.5m로 중부 해상을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글날 연휴에도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일단 모레까지 가끔 비가 오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 사이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연휴 계획 세우실 때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 금속노조와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오늘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전현직 노동자 3명이 집단 산재 신청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수십 년간 원료 공급 작업과 롤 정비 작업 등을 하다 폐암과 다발성 골수 백혈병 등 직업병에 걸렸다는 입장입니다.